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셨겠지만 이제 락이 잠기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다들 부품이 다 결합한 상태에서 이제 잠기면 되는 줄만 알고 있는데 어떤 구조로 락이 잠기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기본적으로 락이 잠기기 위해서는 락클릭이 있고 락클릭 밑에 이제 숨겨진 단층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할지 알아볼까요? 자, 클릭 밑에 어느 정도 두께의 단층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단층이 왜 존재하느냐? 이제 뭐 드라이버와 결합하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자, 디스크의 생김새를 유심하게 보시죠. 예,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홈 부분. 여기에 장력이 가해졌을 때 드라이버의 스프링과 연결된 부분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드라이버 부분에서도 락클릭의 단층 부분과 거의 비슷한 두께의 단층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틈은 이제 레이어 쪽에서 이제 레이어든 칩이든 코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단층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단층의 홈을 따라서 단층의 끝허리 막을 따라서 올리게 되면은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락의 강도는 드라이버가 가진 스프링의 장력과 락 본연이 가진 톱니 클릭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제 내경 쪽에서는 이제 장력으로 인해서 내려간 락 결합 파츠 부분이 계속 이제 눌려 있는 상태예요. 이제 버스트란 이것들의 요소가 공격을 받거나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아스트랄 스프리건의 코어가 왜 락이 굉장히 형편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일단 락이 강한 부분은 클릭에서 이 두꺼운 부분 뿐이고 단층이 존재하는데 양회전을 만든다고 끝쪽이 양쪽 끝쪽을 비워놨어요. 그리고 옅어요, 그 단층조차도. 자, 대시 드라이버 썼을 때 기준 뭐 이제 대시 썼으니까 뭐 락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스프리건 코어의 락이 두꺼운 부분은 가운데 뿐이에요. 살짝만 풀어볼까요? 살짝 풀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락이 제일 강한 중앙 부분까지 확 풀려버려요. 그리고 다음 풀려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클릭이 일정하지 않게 계단형으로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단방향 코어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죠. 이거는 이제 양회전 다 챙긴다고 욕심을 부려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 자, 더블 셰시도 마찬가지지만 더블 셰시는 이제 클릭의 역할을 셰시가 하고 락의 마무리를 잠글 때 담당하던 부분을 칩에서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중 구조의 락 잠김 시스템이라서 버스트가 잘 나지 않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더블 셰시가 굉장히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칩 쪽에서 이제 락을 마감하는 걸쇠가 따로 잠겨 있어서 이제 이중 잠김의 시스템, 말 그대로 더블 셰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중 잠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궁극적인 완벽한 시스템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버스트가 너무 안 나서 버스트 시즌이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버스트 구경을 하기 힘들어서 욕을 먹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본 부분이고요. 저도 즉흥적으로 만든 영상이라서 그런지 조금 이제 준비가 미흡했어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